알겠습니다. 그 형님한테 허락을 받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갔다 와서 얘기할게. 그거 안 되지. 내가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일이지 뭐. 그래요? 야, 어때? 여행 스타일 어때? 여행 스타일을 좀 표현한다면 나파반파 세파파예요. 그 뭐야? 낮에 파이팅, 밤에 파이팅, 새벽에 파이팅. 그럼 언제죠? 좀 피곤해. 그럼 언제죠? 일단 굳이 몸을 혹사시키면서 즐거움을 얻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다음에 약간 좀 다이나믹한 그런 레포츠 같은 느낌이에요. 노노노노. 그냥 먹고 좀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마실 정도. 우리 엄마인데. 저기요. 효도 관광 있네. 우리 엄마 관광인데. 아니 시험 해야죠 뭐든지. 조금 실버야. 맞아. 되게 좋아해. 아니 아니야. 근데 나도 에너지는 되게 좋아서 좀 파이팅은 있어. 그래서 일단 블루투스 마이크 가지고 다녀. 그냥 흥나면 노래 불러 버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뮤지컬 배우들처럼 여기서 마이크. 진짜로? 네, 여기서 블루투스. 그러니까 진짜로? 예. 해줘. 나 그럼 나도 오케이, 해줘. 오케이. 해외에 거주하는 그 현지인. 네. 현지인? 그분이 여행 설계자로 나와준 특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동남아 필리핀. 필리핀? 네. 필리핀 쪽에 누구와 계실까? 필리핀이면 산다라빵 아니야? 산다라빵? 산이라고 바람 안 하고 그냥 산다라는 거 맞아. 아니 산다라는 뜻 뭐야? 아니 진짜 그래 필리핀 산다라 아니야 산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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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산다라라고 생각해. 이분이 필리핀의 유재석으로 불리는 아니 그분이 MC 보시는 분이에요. 아, 필리핀 말을 너무 잘하셔서 현지에서 약간 그 현지의 유재석 한국 분인데요? 한국 분인데 오 그분 재밌어요. 후배네 직속. 아니 넌 가수잖아. 아니죠 저는 이제 방송인데 저희 선배 이다 됐어요. 그치 방송인이에요. 로봇처럼 아니 후배네 우리 그치. 야,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라이언 방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권유로 필리핀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2010년 때 방송국에 이제 피노이 빅브라더 오디션 프로그램에 데뷔를 해서 2등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2등했지. 나오네요. 엄청 인기 많잖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맨 오른쪽. 진짜요? 이르신 중년 아주머니들에겐 국민 아들로 사랑받고 있다. 오! 한 명 도착! 필리핀의 국민 아들! 국민 아들 도착! 지금! 이거 흘리는 것 같으면 갚아야 돼요. 맞아, 오늘 다라토에 나왔었어요. 셀럽이에요, 셀럽. 정말 국민 셀럽이에요. 예, 라이언 방. 지금 뭐 어디 식당이에요? 소명이에요, 초면. 아, 드라마. 배우도 하세요? 일요일 드라마 하고 있었어. 와, 야, 바쁘시네. 아니, 제가 보라카이는 제가 많이 놀러 가봐서. 잘 알고 있고. 필리핀에서 제일 이쁜 데가 보라카이도. 너무 기가 막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볼게요. 그 저녁에 그 노을 보면서 뭐 파티 같은데. 필리핀의 보라카이 세부 팔라완 중에 보라카이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보라카이는 해변에서 세발짝만 걸어가면 다 클럽이에요. 아, 실제로 비치를 걸어가면 계속 클럽이에요. 아, 그래요? 오픈 클럽 같이. 저 혹시 그 자가가 있어요? 자가. 개인차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까? 거의 이제 보라카이는 현지 오토바이 서비스가 택시처럼 잘 돼 있어갖고. 아, 오토바이 유명한데. 차를 좀 사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공식에는 좀 편하게 가려고 저거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거 저 지금 마닐라에 차도 이제 돈 내려면 1년 남았는데 유령하다 산 거라만 보라카이 또 차 사면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놀러 오세요 제가 보라카이 오시면 스트레스 다 풀어드릴게요 너무 착하다 되게 바쁜 일정인 줄 알고 근데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빨리 만나요 우리 예 빨리 오세요 제가 먼저 보라카이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든든하다, 라이언 방. 아, 든든해요? 예. 정말 꼼꼼하고요. 현지에 저런 동생 하나 있으면 좋지. 아, 보라카이 동생 되는 거야. 파이팅 있는 동생. 바다 보세요. 오! 진짜 이쁘다. 야, 색깔 봐, 하늘 봐. 제가 여태까지 보라카이에 놀러 오고 여행했던 그 스킬을 많이 발휘해서 보라카이 이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행객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좀 특이한
체험도 많이 준비했고. 아니 뭐 믿음이 가기 영경 씨 고작 2년이었잖아요. 라이브가 13년이니까. 아니 저게 카메라에 담긴 것보다 무조건 5배는 좋잖아요. 그렇죠. 저가 이제 준비한 코스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코스도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 좋아. 제가 팁을 드릴 건데. 팁? 얼마? 애드립이 겹쳐가지고. 한국 분들은 보라카이 들어와서 여기 섬 안에서만 놀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배 타고 좀 나갈 거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죽음이에요. 청정수 일본역. 서울 가서도 이건 일단 평생 기억나요. 죽을 때 기억나. 자연.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통. 아, 손으로. 네.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행은 가기 전날부터 여행인 거예요. 아니 이게 저게 너무 어려워. 아니 근데 누나는 보라카이 가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클럽 내가 옛날에 노래 끊었는데 이 오빠가 뭐 남편한테? 아, 이 오빠가 와. 아, 나 좋아해. 난 기내식 좋아해. 아, 너무 맛있어. 기내식 진짜 맛있지 않아요? 부장님 옆쪽에 내가 원래 장독대 있는 거 같아, 김치회장. 김치가 너무 맛있어. 바다가 기가 막혀요. 바다 하나만 진짜 바라보고 2박 3일 있어. 진짜 많이 했다고. 와, 이거 뭐야. 모래예요? 네.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야, 이게 뭐야. 에? 너무 좋다. 어떤 노래 생각나요? 딱 떠오르는, 딱 보자마자 그냥 딱. 아짱, 아짱, 잔니. 이지 씨 노래죠. 이지 씨도 자기 애가 참 강해요. 나르시시즘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노래 많이 불러요. 어디 가나.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포지션. 아, 맞아. 맞아. 여기 오는 나만의 썸머타임. 기가 막히네. 뮤직비디오다. 와.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 가요는 꼭 뮤직비디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쿨부터 해서. 그럼. 요트위에서 이거 바람 한번 막고. 방방이. 방방이 나가니? 방방. 쉐키로 방. 나 이 비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지금. 라이언! 야, 어딨어? 어? 라이언 방 아니에요? 아, 어디 간 거야. 우리,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야? 라이언! 어, 라이언이야! 아유, 못, 라이언 방... 못 본 척 하지 마. 라이언!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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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보라카이 온 지 얼마, 지금. 저가 쉴 때 보라카이 자주 놀러 와요. 마닐라에서 제일 가까운 그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중에 보라카이가 제일 가까워요. 아, 3, 40분이면 그냥 와버리니까. 그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앙홀 비치라는 데거든요. 앙홀 비치. 앙홀. 왜 저가 여기를 오프닝 장소로 잡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아, 이 비치를 현지인만 아는구나. 예, 현지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양 분들, 외국 분들. 왜냐면 예전에 보라카이가 스테이션 2, 1은 없었어요. 30년, 20년 전에는 원래 보라카이가 여기 앙홀비치 스테이션 3밖에 없었어요, 30년 전에. 일자로 쭉 돼 있더라고요. 3, 2, 1까지.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추임새 좋아. 3, 2, 나나나나. 몰라, 이 노래를. 3, 2, 3부터 몰라요. 예. 머리만 옛날 머리 했지, 몰라, 이거. 옛날 머리. 머리는 솔리드 때. 아, 솔리드 머리. 이준 씨. 한통을 쓰더라고요. 아유, 저런. 보라카이는 12월부터 5월이 제일 좋아요. 아, 왜? 날씨가? 그 성수기예요. 아, 날씨도 좋고 건기. 약간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올라가는 이게 조금 올라가 성수기는 원래 다 단가가 올라가죠. 예. 배가 조금 고프지 않아요? 스테이션 2 쪽으로 이제 바다를 느끼며 살짝 걸어가면서 보라카이 또 되게 유명해요. 이 스테이크가. 왔으니까 칼질 한번 해야죠. 이게 원까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비치가? 예, 예, 예. 원까지 걸어가면 살 빠져요. 너무 걸어요. 6km, 7km. 대단하네. 네. 야, 왔어요. 그 길로 쭉 가면 돼요. 야, 염경환 씨도 그렇지만 라이언 방 너무 고맙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산은
다른 사람은 오는 손님 그 치르는 게 되게 일이잖아요. 그럼요. 어, 여기야? 네, 우와, 누나 분위기 봐봐.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야. 학업분들은 여기 스테이션 3를 잘 모르시죠? 그래. 분위기 보세요. 아, 나 이런 데 좋아해요. 이거 여기 메뉴예요. 메뉴? 어, 왔어? 여기 보시면 뭐 햄버거도 맛있고 샐러드도 맛있고 스테이크에 맥주 먹으면 아, 해변가에서 네. 야 거의 뭐 사전 수준이네 메뉴판이 어마어마하다 야 자 이렇게 일어나서 예 우리가 정상회담하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예. 메뉴판 넘길 때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왜 뭐죠? 제가 알아서 시키라는 거 그렇지. 그냥 제가 알아서 시키라는 거 그렇지. 그냥 그렇죠. 다 해줘, 다 받아준다. Please. 아, 원, 아노바 피자가 맛을 났어요. 어? 어, 필리핀 짜장면으로 예, 엄청 잘해요. 맛이 포트 있구나. 아노바 피자가 말라긴 스틱. 빅 사이즈. 화이트 와인. 글라스 오브 아이스. 원 글라스 오브 화이트 와인. 아노바 마이 라이스. 가릭 라이스. 근데 아니, 이게 메모지를 새 걸 갖고 왔는데 지금 끝까지 왔어 지금. 아니야, 단체야 뭐야. 너무 많이 시켰어. 우리가 주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방에서 나왔어 지금. 친구들이 네. 뭐야 이거 너 어떤 팀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지금 식당 일에 세 명이 와서 이 정도 시키는 거 거의 처음이잖아. 예. 버펄로 윙 매운 치킨. 버펄로 윙. 맥주네요. 맥주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맛이에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맛. 네. 예. 날개를 형이 하나 해줄게. 형의 방법이 있어. 요거 이게 요 뼈를 잡아. 예. 네. 잡고 이게 이걸 두 바퀴 이렇게 돌려 드라이버 돌리듯이. 그러면 뼈만 쏙 나온다 이거 봐라. 그렇지? 어, 그리고 요 두 바퀴 돌려. 두 바퀴만 돌리면 빠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에게 날개 전체를 생살로 줄 수가 있죠. 뼈가 하나도 없지. 어머. 신사. 왜 그래? 에이. 나왔다. 형이 여기다 갈게요. 순살. 진짜 맛있죠? 그럼 현지 사람들의 주식은 뭐야? 뭐 거의 빵이죠. 판데쌀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30년 전에 처음으로 생긴 클럽 이런 데 가보면 잼통이 많이 남아갖고 잼통에 맥주를 넣어갖고 술을 마셨어요. 아, 진짜? 그게 역사가. 예. 재밌다. 예. 야, 바이브 이런 게 좋지 않아? 그럼 이런 얘기 해줘야 돼. 예. 오! 이게 이제 그 스테이크 메인 메뉴. 아, 스테이크가 아, 두꺼운, 야, 두께 봐봐, 두께. 어우, 너무. 여기 누님 먼저 시식. 아니,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보여줘봐, 두께. 와. 와. 어머머, 야, 이거 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쭉, 쭉. 아우, 신나. 누님 한번 보여주세요. 고마워. 뜨거우세요? 왜 뜨거워 가지고? 뭐야 이게? 뜨거웠어요. 솔직한 그녀야. 방송을 잡았어야죠. 2000장 깠어야죠. 2000장 내가 살짝 나왔네. 입에서 뭐 개구리가 나온 줄 알았어. 이게 우리가 먹던 스테이크와는 식감이 달라. 연한 데 가면 녹잖아. 진짜 맛있다. 녹아버리는 스테이크 안 좋아해요. 이렇게 식감이 좀 어느 정도 남은 거 있잖아. 쫀득쫀득하게. 약간 먹반. 네. 버펄로 윙이나 스테이크는. 여기서 버블에서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태원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스타트니까 미안해요. 근데 이제 또 현지에서 먹는 맛이 있어가지고요. 예. 미안해요.